우리 아들 참 사회생활 하느라 얼마나 걱정한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 약간 우는 느낌. 아, 근데 눈물 나왔어. 밥도 먹어도 돼요? 맥주랑 소주도 되나요? 그러면은 맥주 두 개, 소주 두, 맥주 두 개, 소주 하나, 공깃밥 두 개. 이게 좀 남으라 그런 게 좀 죄송하네요. 왜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이 편해요. 이제 이게 적응이 됐어요. 벌써 수련회 마지막 밤이네요. 그러게. 아유, 좋다. 도시락 구경 좀 해도 돼요? 예, 형 보세요. 궁금하다. 아, 지금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살 계속? 네, 저 오늘이 이제 96일 차.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3일 남았어요. 아. 110일 동안. 제가 지금 다이어트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간짜장이랑 냉동 삼겹살에 소주. 아, 오늘 그냥 드시죠. 이거 방송이 언제 나가지? 한참 뒤. 한참 뒤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식단을 먹겠습니다. 아, 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런 시간이 생겨서, 제가 아까 만약에, 그거 하고 갔으면은, 그냥 입기 막. 근데 진짜로 제가, 교관 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네. 근데 거의 교관 캐릭터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안 했어요. 아, 다른, 진짜?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한 형님이랑, 광인이랑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제가 그냥 한다 그랬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팬심으로 나왔다. 진짜? 네. 이거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야, 너 한잔 먹을래? 저 좋아요. 맥주 먹을려? 소맥 먹을려? 저는 소맥으로 먹어. 소맥, 알았어. 이거 먹으면 한 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술도 안 드세요? 예. 그럼 저희끼리.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팬심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한 잔 주시면.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한 잔 정도는. 뭐 소맥으로 한 잔, 요 컵이 글라스로 주셔도. 네. 아니, 괜찮아. 저는 요거를 여기 넣어서 먹어야겠다. 와, 상남자시네요. 자, 그러면 아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으면 이게 신음 만 내게 되는. 아, 너무 맛있다. 와, 미쳤다. 아, 나 아까 진짜 뭐였는지 다 까먹었어. 응. 지금 생기가 도네 갑자기. 아. 야, 너도 맛있어. 아, 나. 근데 눈물 나왔어. 와, 인생은 이거 같아. 맞아요. 응. 이거였어. 인생은 이거야, 내가 보기에. 이거 저기 버려도 될 거니까요. 형! 그래. 아우야. 한 잔 넣었구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기를 갖고 가서 쪼이서. 그래. 먹으면 될 거야. 그래. 뭐, 가서 술 가져야 돼, 술. 와, 근데 저 지금 되게 젓가락질도 어색하고. 와, 너무 오랜만에 먹는구나. 그쵸.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큰일 났네, 이제. 그 약속 못 지키겠네. 아니, 지킬 수 있죠. 그래요. 전 내일 아침에 족발도 있고. 아, 오늘 이거 없었으면 좀. 네. 집에 갈 때 좀. 아, 그냥 또 일하러 왔구나. 쭈뚤뚤했을 텐데. 근데 진짜 이걸 하니까 되게 복받은 인생이다. 근데 약간 저는 오늘 이제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좋은 게, 기한 형은 제가 그 좋아하게 된 이유의 그 핀트가 있거든요.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광일이는 생각보다
밝아서 좋아요. 그래. 야, 나도 네 겁나 딥할 줄 알았어. 조교한테도 막 개기고 막 빵빵빵빵빵이야. 처음에 아까 이렇게 계속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심 걱정했어. 왜? 살짝 쫀 건 아닌데. 쫀 건 아닌데 급발진을 할 건가. 하면서 What the f-. 약간 저는 딱 그때 보면서 기현 형도 그렇고 짱지 형도 그렇고 각자의 그 맡은 거기서 뭔가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최선을 다하시는 게 보여서 뭐 감동받아서 저 그래 너 그 참 그 마인드 좋아 최선을 다 네. 거기서 뭔가 제가 뭔가 더 끌어올라서 이제 뭔가 아 나도 끌어 근데 끌어올린 거 치면 조건 너무 못하더라니. 근데 정말 이렇게 제작진이 관여 안 하고 회식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야 근데 뮤비 그거 잘 나오겠냐? 난 좀 그 전 좋아요. 나중에 뭘 하지 마. 나중에 갑자기 나랑 짱재님 디스 공 내고 막 이러고 하지 마. 내 멋이오. 월미도에서 나의 기한팔사가 시킨 삽질. 짱재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 그 님 짠 좀 빼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도 네 얼굴로 보면 존댓말하기 쉽지 않아. 형 근데 이렇게 보세요. 진짜 애기예요. 어? 이거 보세요. 네가 눈은 귀여워. 네, 이렇게 보면. 쓰임이 없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귀염상이야. 네. 네. 빠져버린 것 같아요. 미안해 형이 결혼했어. 아쉽. 약간 강인한 주호민 같아. 주호민 약간 학교 일장 연습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우리 어쨌든 진행은 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우 우리 그리고 또 우리 힙합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 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연하죠.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니 제작진이 빨리 하래 이거. 아. 그러면 약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광일이. 네. 부모님 얼마나 그 쇼미더머니 보면서 얼마나 또 걱정하셨을까. 또 우리 짱재. 네. 우리 아들 군생활 한다. 저 제대한 지 10년 넘었어. 아 10년 넘었어요? 네. 우리 아들 참 사회생활 하느라 얼마나 걱정한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 갑자기? 약간 기도 아니에요 원래 이거? 우리 짱재, 아 우리 어린이 짱재군부터. 네.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한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얘기. 아 근데 괜히 제가 또 이게 입 열었다가 두 분이 또 우실까봐. 아 저 좀 냉혈한이라서. 경찰을 난 네가 울고 있어서. 싶어요 진짜. 아 진짜로? 어. 눈물이 없어. 알았어. 울려드릴게. 뚜까 펠라고? 아니 아니. 자 우리 짱재님부터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수련의 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 부모님. 예, 부모님. 왜냐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저도 아직 뭐 어리지만 부모님께 좀 더 이렇게 약간 낯간지러워서 말씀 못 드렸던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뭐 얼마 전에 지금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네, 뭐 그날도 저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그냥 저보다 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부모님들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갖지 말아라. 아... 네, 그냥 낳아주셨으면 그걸로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 네,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아, 네. 최고의 그거다. 네.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참... 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참 우리 짱재 어린이 참 잘 컸어. 저도 할까요? 어, 네. 놀러 가신다고 이제 돈을 달라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 지금 크루즈 여행 잘 가고 계시죠? 아 지금 근데 어머니 그 제가 어떤 재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내가 장가 갈 때까지 손자 안겨준 날까지는 꼭 건강하시게 살아계시길 바랄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유 쑥스럽다. 아, 자 우리 꿈나무 우리를 오늘 여기에 모이게 한 우리의 네. 우리의 힙합 요정 일단 우리의 힙합 쇼미더머니 10 우승자 해도 될까요? 광일 네. 조광일 광일 조광일입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일단 와주신 기현형, 짱지형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졌을 때 항상 부모님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속도 썩이고 막 이랬지만 또 이렇게 커가지고 최근에 막 요새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첫 멘트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제 뭐 일은 어떠냐 뭐 잘 지내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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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항상 저부터 걱정해주고 받기만 해서 보답해드리는 거를 못 한 번도 거의 못 해드렸는데 이번이 기회네. 네 이제는 뭐 이런 말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후회하겠지만 진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냥 이상한가 아니 뭐 이상한 게 하루하루를 네 하루하루를 이제 덜 후회할 수 있도록 그냥 후회하지 보답을 네. 그냥 진짜 뭐 그래 약간 우는 느낌인데 아니요? 그래서 나도 꼭 보답해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되게 민망한데 또 이게 몰입감이 있네요 어,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좀 울린다 뭔가 아, 광희야 그 저 새 앨범 대박나라 네. 어. 이게 좀 도와주셔서 근데 아까 음악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아니 어렸을 때 나 형 패션한 이제 네, 처음 네. 시작할 때 약간 그런 아. 느낌의 약간 내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 나 그때 되게 진짜 막 그랬거든 뭐 세상 막 씹어 먹어야지 막 이런 게 뭔가 그런 걸 봐서 너무 좋고 짠짠짠 형님 우리 뭐 계속 술 먹어요? 지나 나 뭐가 숨어 끼면 추워 히리히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위대